지금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다고요. 예, 그럼 주세요. 난리. 전방 곳곳에서 이 오만상이 봤다고 네. 전화가. 아니 오만상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본쪽 서해본쪽 지금 업무 마비 되겠어요 이거 이러다가. 무슨 콜센터 직원도 아니고 우리가. 아 예 말씀하세요. 아니 야! 어디? 아유 우리 방 전화기에 불렀다. 깜짝이야 진짜. 여기서 잠깐 숨 좀 돌릴게요. 야 여기도 지금 난리 났어. 일단 이거 하나 받아봐. 아주 울리잖아. 제보 전화 일어나야겠네요. 아 예 저기 저 강동서에도 좀 받고 있는데요. 콜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통됐답니다. 아 예. 아니 저 혼자만. 예 알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예. 검사님 이 정도면은 국과수도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. 아 죄송합니다. 이런 전화는 그 경찰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 저희에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예, 그럼 살펴가세요. 아니 우리가 뭐 총알받입니까? 국과수가 아니라 뻥카수랍니다. 야,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. 앞으로 이런 전화가 계속 올 텐데 우리가 민원인 홀대하면 안 되니까 그거 잘 달래면서 좀 받아주자고. 아휴. 오만상이 이놈의 새끼가 빨리 잡혀야지 사람들이 좀 잠잠해질 텐데요. 그게 쉽겠나? 꽁꽁 숨어버렸을 텐데. 아휴. 현상금 걸자. 얼마나요? 금액은 두 수석이 강동서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주고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. 저 현상금 너무 많으면 깡통 제보 속출합니다. 제보가 깡통인지 진짜인지는 받아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네, 그렇죠. 아, 그리고 도서 인천지검하고 공조해서 오만상이 검거에 주력해서 붙어주고 그리고 그동안 형사 8부는 은프로가 좀 맡아. 네, 알겠습니다, 차장님. 그래. 닥터 K는 아직 관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닥터 케이크는 뭐 어차피 오만상이 악세사리 아닌가? 오만상이만 잡으면 달려오겠지. 하나에만 집중하자고. 알겠나? 네, 알겠습니다. 얜 둘은 나가봐. 난 갈부장이랑 할 얘기가 좀 남아있었어.